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알아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도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하고 청년 대회를 위해서 준비기도회로 모인 자리이라 이번 집회에 저는 개인적인 토론토에서의 사역 때문에 참석하게 못하게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때의 믿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애 낳고 그러다 보면 그 청년 때 믿음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중년쯤 되어서야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오는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어떻든지 격려하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대언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청년 때 어떤 기분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딪혀 가야 될 문제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혼도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힘들게 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야, 결혼은 힘든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보였으면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결혼 만만치가 않은 일이긴 해요. 직장생활 물론이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문슬기 자매가 기도 요청을 한 것처럼 세상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큰 벽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복음이 그 정도밖에 세상은 큰데 예수님은 작고 세상은 강한데 복음은 약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자꾸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교회 열심히 봉사는 했을지 몰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었나 그 점에 대해서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마 청년들이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나?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서문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나에게, 내가 나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널 안 지도 내 나이만큼 오래되었지 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들 하는데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아. 평생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냈지만 너와 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돌이켜보면 난 널 참 잘 대해줬어. 그렇지 않니?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널 가장 먼저 챙겼잖니. 나한테는 항상 내가 최우선이었어. 늘 내 접시에 가장 큰 과자를 놓았고 내 차를 가장 좋은 주차 공간으로 안내했지. 어느 곳을 가나 가장 푹신한 의자에 널 앉혔고 말이야. 학교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려고 애썼지. 넌 특히 관심을 좋아했어. 그래서 난 모든 관심을 내게 집중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지.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일이 좀 수월해졌어. 내 멋진 모습을 담은 사진만 올리면 누구나 내가 꿈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잖아. 사람들이 너에게 쓴 댓글을 봤니? 내가 괴로워할 때도 난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고 노력했어. 난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친구였어. 그런데 그거 아니? 내가 소박한 시골 소년이었을 때 그나마 내 기분을 맞추기가 훨씬 편했어. 그때는 사탕 하나면 끝이었었지. 그런데 내가 한두 살씩 나이를 먹을 때마다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넌 매번 칭찬을 독차지하면서도 겸손해 보이길 원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결혼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 결혼식 때 넌 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끼겠노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이후에도 넌 늘 너부터 챙겨달라고 졸라댔지. 가끔 한밤중에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 아내가 좀 더 잘 수 있게 어서 일어나 우는 아이를 돌봐줘. 그게 내 목소리는 아닌 게 확실해. 내가 새벽 3시에 침대에서 나오기를 원할 리가 없잖아. 넌 항상 자는 척해 라고 말했지. 그러면 난 대개 유혹에 넘어가 아내보다 널 더 위하고 말지. 넌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데 선수야. 스포츠 용품점에 들어갔을 때도 내 그 버릇이 여지없이 나왔지.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산을 따져봤어야 했어. 사실 넌 내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 널 위해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내뱉었던 걸 생각하면 후회스러워. 넌 그런 말이 가져올 혼란에 관해 일말의 경고도 해주지 않았지. 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 널 사랑하기는 해. 하지만 계속해서 널 위해 살 수는 없어. 넌 널 행복하게 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아. 지금까지 삶의 운전대를 너한테 맡겨봤지만 아무래도 넌 믿을만 하지가 않아. 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고 계속 우기는데 널 따라간 결과는 항상 막다른 골목이었어. 그간 다른 길을 알아봤는데 드디어 내가 갈 새로운 길을 찾았어. 좁고 힘든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처럼 선택하지 않는 길이지. 하지만 이 길만이 참되고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널 데리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너와는 끝이야. 아마 저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건지 또는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내면을 그렇게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쓴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지를 않습니다. 흔히 예수 믿는 것을 자아가 죽는 것이라,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됩니다. 분명히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도 자아가 죽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않고 또 결론도 내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 중심으로 사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힘들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인 것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결혼하기 전이고 아직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믿음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용기 있게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뭘 실험해 보죠? 아직도 청년일 때 도대체 뭘 실험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 예배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훨씬 더 이 예배당보다 큰 존재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보셨나? 정말 예수를 믿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있나요? 청년 때는 이제 정말 치열하게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만만치가 않을수록 해결의 길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세월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제 청년이 되어 보니까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진짜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병이 기절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왜 나는 체험이 안 되나요?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나요? 하루나 이틀 밤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나이, 청년 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청년 때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 30대, 40대, 50대 그때 가면 뭔가 내게도 그런 은혜가 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40대, 50대, 60대 교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만나서 물어보세요. 정말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깨달아지고 역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 너도 그냥 기다려. 이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간곡하게 주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좋은 때가 올 거야. 뭔가 풍요한 때도 오고 믿음도 커지는 때가 오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사는 일을 여러분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돈이 없는 거 탓하지도 말고, 직장 좋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지도 말고, 결혼할 짝이 없다고 또 그것 때문에 난 우울하게 그렇게 살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말은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안 믿으면 주님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 때에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도.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묻더라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친해질 수 있나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나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했어요. 나하고 친하다고 믿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친해. 나 목사님 잘 알아. 그런 사람은 벌써 말과 행동이 달라요. 친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친하니까 다가오는 거죠. 친하니까 말도 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해지더라. 나는 목사님하고는 친하지 않아. 그것도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친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결정나는 거죠?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님하고 친해. 내 안에 오셨는데 이보다 어떻게 더 친해요? 내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참 복잡하고 정말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주님께 가서 물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오신 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뭐 친하고 말고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찬하셨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믿는 거죠. 난 주님과 너무 친해. 친할 정도가 아니야. 한 몸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첫 번째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준비 안 되면 아무리 기다려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는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냥 믿는 척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믿어요. 믿어져요, 그냥. 지금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 안 믿어졌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도 같이 계신다. 아유, 같이 계시겠지.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정도지. 정말 여기 계시구나.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어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 전체가 다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이 모임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느끼고 믿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먼저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너무 분명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예배당보다 내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사시는구나. 여러분이 뭐 누구 집 자녀고, 여러분이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고, 그거 비교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정말 내게 믿어지면, 그러면 지금보다도 형편이 10배나 더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느냐, 더럽게 내버려 두느냐, 그거 문제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게 여러분의 몸인데 그걸 깨끗하게 지키느냐, 더럽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우면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누가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온갖 욕설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막 그 사람들을 끌어낼 겁니다. 아니, 예배당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건물로 지은 예배당도 누구나 들어와서 함부로 못하고, 만약 여기서 난잡한 일을 하면 뭐 우리 스스로가 막 참지 못해서 끌어낼 정도인데, 예배당 건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내 몸,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이건 진짜 깨끗하게 지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하게 지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성전된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라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안에 만약에 어떤 더러운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무슨 악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달려있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명심할 말씀이에요. 내 몸을 더럽히면 그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시죠?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는 내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 내가 더럽힌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혀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거죠.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제목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르노를 많이 봐, 그런 제목이에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인 주가 유타주라고 합니다. 항상 유타주가 가장 보수적인 도시 평가에
1, 2위를 차지하는 주입니다. 종교인들이 많고. 그런데 미국에서 온라인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가 또 유타주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장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또 많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음란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집에 가서 뭐 아무 여자나 그렇게 같이 자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 어우 그건 절대 안 되지. 근데 우리 속에는 욕구는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몰래 혼자 있을 때 음란물을 보는, 그렇게 빠져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어떻게 위안하지요? 아유 이게 그래도 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자유행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좀 열린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중년이세요. 그분의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유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행위를 한대요. 그러면 어떤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끄러운 짓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긍정적인 효과잖아요.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겉으로 죄 안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건 훨씬 나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음이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간음한 사람은 아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계속 죄책감에 괴로울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지었는데. 근데 실제로 간음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요. 아유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지. 사람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끊어버리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자유행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건 분명해요. 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신 걸 진짜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이 거하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확 무거워질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은혜예요 다. 그러면 주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항상 그걸 잊지 않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상태. 사람들만 보는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운 짓 안 하잖아요. 사람들만 본다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악한 유혹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 때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될 것, 바로 이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계속 서는 겁니다. 처음부터 굳건하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처음에는 들어서 믿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육신에 자꾸 넘어져요. 육신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승리가,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때 도대체 뭘 준비해야죠? 공부도 하지 말라, 직장도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직장을 찾아 기다리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치가 있어요. 두고두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가장 잘한 게 뭘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훈련을 했던 거.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뭘까? 내가 그때 그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힘썼던 거. 처음에는 잘 안 됐고, 처음에는 자꾸 무너지고, 처음에는 자꾸 육신대로 이렇게 끌려서 실패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훈련을 했던 것,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 그것만 남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 세상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가 됐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그걸 저에게 목표로 삼을. 그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았다. 아, 그거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건 난 모르지만 나는 하나만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계시면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얼마나 의지가 실제로 되겠어요? 주님이 실제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면 주님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쉽고 간단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주님. 안 보이는 주님을 믿으라니, 안 보이는 주님께 순종하라니,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러니 하루아침에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저 서른 몇 살에, 마흔 몇 살에, 오십 몇 살에 갑자기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주님도 그렇게 못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산 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청년 여러분, 여러분 또래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세요.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직장 필요하면 주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다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길 거는 맡기고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되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내가 온전히 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경우도 없고 또 무슨 예의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자매와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매로 인해서 원망을 했는지 하루는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난 너의 친구잖아. 너는 나와 얼마나 다르냐. 그런데 나는 너의 친구잖아. 그 말씀에 그냥 확 꼬꾸라졌어요. 나는 그 경우가 없는 룸메이트를 그렇게 짜증내고 함께하기 싫고 어떻든지 이 자매와는 방을 이제 달리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 나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나를 친구라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내 안에 계셨다. 그런데 내가 이 룸메이트를 싫어하고 그렇게 투정한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는 회개가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룸메이트가 전혀 달리 보여요. 아, 나를 참으신 주님인데 내가 저 자매를 왜 못 참아? 주님이 나에게 하듯이 그리고 그도 그 자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되는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기도를 받으러 온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저 자신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악하고 더러운 자기를 본대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순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대. 완전 이중인격자. 무서운 정신병자 같아. 두 인격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주님을 믿는 자매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는요, 그래요. 진짜 사탄 그 자체인 육신. 그러나 내 안에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만 우리가 결정할 문제. 옛사람, 죽지 않은 옛사람은 뭐 백이면 백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게 거듭나지 못한 성도예요. 그러나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종 아니에요. 죄의 종 아니에요. 죄가 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의 성전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요. 사람은 변해요.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기를 갈망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망을 가지니까 저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저를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니까 꽤 많은 사건이에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그분의 책을 읽는데 정말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강원도 산골짜기, 그때 당시 1960년대 강원도 하사밀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거기다가 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서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의 실험을 해서 예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아 나도 교회 목회를 할 때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만 믿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왜 꼭 강원도 그 산골짜기 가서만 해야 되나? 오히려 이 도시 한복판이 훨씬 더 믿음의 실험을 하기가 좋은 곳이잖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선교사님을 공항에서 작별하고 오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선교사님은 이 선교지에 그냥 남아 계셔요. 선교사님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하고 선교사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비행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선교지로 가는 거다. 저는 한국이 선교지인 줄 생각 못했어요. 너도 선교지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맨 마지막 12단원 마지막 5과에 보면은 우리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수료증이 선교사 파송장이잖아요. 그날 주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너도 지금 선교지로 가는 거야. 선교사님만 떼놓고 너 나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제 목회와 한국의 현실이 아 저기에 있어서는 선교지였어요. 선한목자교회를 청빙받던 그 달에 제가 전에 담임하던 안산광림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제를 정해야 됐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어요. 주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으라. 그 주제를 정할 때는 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많으니까 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면 좋겠다.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시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주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걷는 거더라. 그때 아, 이 하나님의 너무나 정확한 이끄심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지만 이번에 올해도 갔죠. 거지 순례전도를 처음 떠났습니다. 여름에 정말 거지가 되어 왔더라고. 네, 떠날 때는 아주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돌아오는 청년들 보니까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맨 돌아다니면서 거지 노릇하고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렇게 거지 순례 전도를 한 주간 하고 돌아오는데 몰골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눈이 완전히 달라요. 거지 순례 전도를 하고 돌아온 청년들의 눈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출발할 때 기도해 주었던 그 청년들이 아니더라.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거지 순례 전도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거지 순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오늘 잘 때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어디서 자게 하고 뭘 먹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실 거고 재워주실 거라고 믿고 너 이 감각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 있었어요. 거지 순례전도
다녀왔던 청년들처럼만 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어요. 저는 돈 없으면 목회 못하는 줄 알았고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참 부끄러운 목사죠.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순회 선교단에 들어가려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제로로만 통장 제로 무슨 재산 다 없애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래야만 순회 선교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이 바로 옆에서 그냥 계속 사역하고 복음 학교도 하고 뭐 다시 복음 앞에 집회도 하고 돈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만나보니까 계속 살아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도록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정말 다양한 훈련이 그동안에 있었더라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성도들이 헌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수감사헌금이 우리 헌금 예산했던 거에 엄청나게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왜? 교회 부채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벌써 한 214억 정도가 교회 부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건축헌금을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뚝 떨어지게, 이자도 못 갚는 이런 위기가 오는 것 같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교우들은 17년째 지금 건축헌금을 하고요. 교인들도 정말 어지간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17년째.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교인들에게 구걸하듯이 헌금을 요청하냐? 제발 헌금해 주세요. 한 사람씩 100만 원씩만이라도 1년에 헌금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엄청 기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 헌금하고 싶은 사람들의 헌금만 받으라.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의 독특한 건축헌금 방법이 정해졌어요. 헌금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건축헌금하고 싶으신 분들만 1년에 딱 한 번 2월 첫째 주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동안 헌금했던 것 받은 은혜 간증하고 그리고 헌금 작정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건축헌금 방법이에요. 근데 그 2009년부터 시작해서 교회 원금이 삭감되기 시작했어요. 건축 부채 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기적이죠.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 헌금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 건축 부채를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이 다시 다 잡아주고 다시 다 잡아주고. 우리 2006년에 이 예배당 건축 끝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바깥에다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성정 건축 완공,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다 보라고.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그걸 보는데 마음에 주님이 물으시더라. 너 저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배당 성전 건축 완공이라고 이거 붙였는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저 큰 교회가 하나 또 새로 생겼구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걸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 줄 아냐? 너 교인이 없는 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아냐? 하나님, 제가 교회가 부흥되면 교인들을 다 그 작은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못하겠냐? 아직은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당은 한 3천석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 교인이 한 1,300명 정도, 총 다 해도 1,300명. 여기 다 앉아도 지금 예배당 반도 안 차는 그런 거, 그걸 또 3부 예배로 드려야 되니까 사실 본당 짓고 난 다음에 한동안 얼마나 썰렁했는지 몰라. 지금 모인 인원들
만큼 예배 드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 지금부터 보내라. 교회의 교인이 다 차고 난 다음에 보내려고 하지 말고. 2006년도부터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미자리 교회, 교인 없는 교회, 우리 교우들 속해, 한 속해씩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더 한 걸음 더 나가라. 이제 이 교회 권사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형제교회 1년 동안 가서 그 교회 섬기고 온 사람만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참 어려운 결단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게 제 인생의 목표 하나 뚜렷하게 주신 거, 보이지 않으신 주님 보는 분처럼 바라보는. 저는 제 삶을 살아 마무리하는 동안 크게 무언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 제대로 하면 정말 다행이라. 근데 진짜를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붙잡았다가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제가 붙잡은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고 사는, 야, 이것이 노후 보장이에요. 연금 아니에요. 노후 보장.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는, 그러면 충분하지요.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아,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겠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청년들,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세요. 놀이동산 가보면 전부 힘들고 어려운 것만 타려고 그래요. 줄 서서 타려고 그래요. 줄 서서. 제가 그 청룡열차 같은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여기 우리 교회 앞에 가든파이브에 현대몰인가 왔는데 거기 서점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옆에 코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VR 체험 코너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그 놀이동산 체험 코너가 있더라고요. 뭐 이상한 걸 뒤집어 씌워주고 자리에 앉히더니 이제 그 놀이동산을 보여줘요. 아, 정말 이런 걸 왜 타나 싶어요. 그냥 그런 VR 체험으로만 해도 사람이 그냥 아찔아찔하던데 그걸 정말 타는 거 보면,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돈 내고도 탄다니까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그 회전 목마 타라 그러면 어때요? 진짜 짜증나요. 그거 계속 뭐 띨랑띨랑 걸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그리고 내리면 진짜 돈 아깝죠. 그거 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인생은 그렇게 그런 것만 타려고 그래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진짜를 못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나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오늘 진짜 주님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자도 잊어버리지 않는 소원이 되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짝을 만나도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짝으로 만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